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레인보우 식 시즈 오퍼레이션 블러드 오키드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리뷰는 지난 토요일 새벽 1시쯤에 진행된 게임스컴 프로리그 파이널 마지막 날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커뮤니티 디벨로퍼님, 게임 디자이너님, 레벨 디자이너님, 프로플레이어님 이렇게 네 분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홍콩 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 맵입니다. 이전에 한번 유출이 된 적이 있었죠. 놀이공원 테마파크로.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온전한 놀이공원, 되게 좀 깨끗하고 새로운 놀이공원에 테러가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의 맵으로 나올 것 같았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약간 건물 내부가 수상해 보이고 거기를 침투해가지고 먼저 진압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의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낡았고 약간 폐공장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네요. 맵 같은 경우에는 여느 시즌 맵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건물에는 수비팀이 스폰을 하고요, 이외에 야외에 있는 부속 건물들에는 공격팀들이 스폰을 합니다. 부속 건물들, 여기가 바로 아마 공격팀 스폰 지점이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가운데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중앙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도스토옙스키 카페 맨 위 옥상처럼 저렇게 창문에서 바라보고 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더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야외 부분, 여기도 아마 여긴 아마 공격팀 스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내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폐공장, 그리고 음산하고 되게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 맵과는 거의 대조되는 분위기, 약간 좀 빈민가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외에 약간 좀 공포의 분위기라든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액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공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 홍콩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공포와 잘 어울리는 여름 시즌에 나왔어야 하지만 오퍼레이션 헬스 때문에 약간 미뤄졌다는 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후에 있을 시즌의 새로운 맵들도 약간 한 번쯤은 추측을 해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맵의 이름은 다르더라도 맵의 컨셉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놀이공원 맵의 1층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왼쪽 계단 부분이나 복도 부분은 되게 밝지만 방 부분은 되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방들이 되게 많고 되게 좁기 때문에 로머들이 숨기에, 혹은 공격팀이 가젯을 밟고 혹은 숨기에, 혹은 그러니까 농성을 하기에, 에임 싸움을 하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 미라라든지 발키리라든지 혹은 카베이라가 로밍을 자주 다녀야겠죠.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과는 다르게 일단 방들이 좀 적고 되게 널찍널찍합니다. 약간 수비형 그리고 약간 충격 수류탄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빗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뚫리는 부분이고, 이외에 노란색과 검은색이 체크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트랩도어입니다. 일직선 부분은 전부 다 리인포스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벽을 뚫을 수 있는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 위치라든지 전부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캠의 개수, 그리고 야외에 있는 캠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놀이공원 맵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CCTV가 존재하고, 야외 3개밖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찾은 건 이렇게 3개인데 4개씩 해가지고 야외 4개, 건물 내부에 4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건물 내부에 5개, 야외 3개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오퍼레이터, 공격팀의 잉, 수비팀의 리전, 그리고 폴란드까지 껴서 폴란드 수비팀인 엘라까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리전, 홍콩팀의 수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2, 아머 2고요. 로드학 같은 경우에는 주무장으로 샷건 혹은 SMG, 그 부무장으로는 권총을 듭니다. 가젯으로는 충격수류탄과 이동식 방패를 들고, 특수능력으로는 가시주례를 사용합니다. 가시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바닥에 뿌려가지고 뚜껑이 열린과 동시에 바로 은폐가 되고, 은폐는 IQ 많이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젯은 총 되게 적은 개수로 진행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전의 가젯은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전 한테는 확실하게 함정 위에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서 함정이 없어졌는지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함정을 밟으면 이렇게 공격팀이 뛰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중독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를 계속 닳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격팀은 되게 안전한 곳에 가서 가시질의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정에는 모든 아이콘들이 존재합니다. 리전한테는 확실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팀원들한테는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함정 근처에 대기를 해서 이렇게 함정이 없어진과 동시에 밖에 쳐다보면서 공격팀을 사살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리전의 지뢰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디버프를 걸만한, 그러니까 시야를 방해할 만한 약간 좀 페널티가 좀 더 적기 때문에, 총기에 대한 페널티가 좀 더 적기 때문에 역으로 내가 더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 터진과 동시에 바로 잡으셔야 하고요. 이외에 뭐 카베이라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혹은 카베이라가 그쪽 주위를 계속 돌아가지고 가시를 빼고 있는 공격팀을 심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전의 가시주례가 상호작용하는 5가지입니다. 먼저 총알과 폭탄으로 파괴를 할 수 있고, IQ가 서치를 할 수 있고, 이외에 대처 AMP, 트위치의 쇼크드론, 밴디스 배터리가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태커의 잉입니다. 스피드 2, 아머 2, 수비팀과 동일하죠. 로드아웃은 LMG와 샷건, 주무장,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권총이 있습니다. 가젯으로는 지뢰와 스모크를 들고, 편의상 섬광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능력으로는 섬광구. 섬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척용으로도 쓸 수 있고, 투척 같은 경우에는 잉 본인만 섬광 면역입니다. 아군한테도 섬광 효과가 나타나고요. 적군한테도 나타나고, 섬광구에 해당하는 특수능력만 잉이 섬광 면역이지 이외의 가젯들, 세컨더리 가젯, 섬광탄, 애쉬나 서마이트가 들고 있는 섬광탄의 경우에는 면역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터지고요. 이렇게 타이머 꾹 누르면은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타이머 시간대에 터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벽을 붙일 수도 있고요. 위에 이렇게 굴려가지고 드론 구멍으로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벽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성광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성광구는 이렇게 네 개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먼저 폭발과 총알로 파괴할 수 있으며 예거의 ADS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와이어, 굴릴 때 와이어가 맞으면은 좀 더 느리게 굴러가고요. 이외에 밴드 배터리에도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 수비팀, 폴란드 수비팀의 엘라입니다. 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로머 스피드죠. 3스피드 1암호. 총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플과 SMG를 들고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엘라만 가지고 있는 조준경이 있는 권총을 사용합니다. 세컨더리 가젯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와 충격 수류탄을 들고 있고요. 약간 충격 마인, 충격 지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 능력으로는 충격 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고 벽 위 아무데나 붙일 수 있고, 맞은 적은 이렇게 에코의 충격파 같이 시각적인 흐림을 보여줍니다. 이외에 뭐 느려진다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들은 거라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함정을 맞게 되면은 빛이 나면서 상대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거의 전형적인 대기하는 로머, 캠핑하는 로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엘라는 특이하게 누웠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던져가지고 적을 교란시켜서 누운 엘라를 잡으려는 공격팀을 역으로 아군 수비팀이 잡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엘라는 로머와 트래퍼 들의 가운데 위치에 있으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로머 같은 경우에는 총기가 좋아서 로머를 하는 거고, 트래퍼 같은 경우에는 함정 주위로 로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엘라는 좀 더 트래퍼에 가깝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특수 능력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리전의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들고 있는 무기는 샷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승리 포즈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잉입니다. 이렇게 승리 포즈 보여주고 있고요. 엘라도 마찬가지로 엘라의 모델링이 확실히 좀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IQ와 쌍벽을 이루는 되게 이쁜 여성 오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승리 포즈, 그리고 대원들의 소개, 그리고 맵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외 부분 그리고 제가 좀더 소개해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공개가 된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퍼레이션 블러드 오키드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